사바디카 스트레이키즈카. 안녕하세요, 랩춤 노래 다해 스트레이키즈 리더 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보이스 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반전 매력 보이스 필릭스입니다. 아, 필릭스. 안녕하세요, 스테이의 마음속에 홍당까지 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버섯 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열 창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워풀 댄서 현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앤디보이 승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서정 래퍼 가요계 한우유를 한입니다. 와. 기뻤고 되게 환호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설레고 이제 거기서 공 공연 남았는데. 케이콘은 일단 매력은 다양하게 우리 팬분, 우리 스테이분들과 교류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서 본무대 하기 전에 되게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케이콘이라는 그 무대 자체도 엄청 크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룹 안에 있는 쓰리다차라는 그룹 친구 3명? 예. 창빈이, 찬이, 한이가 이렇게 일단 자작곡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9명의 각자 다른 매력이 뭔가 더 다른 보이그룹보다 뭔가 더 잘 보여지지 않나. 각자 뭔가 각자의 매력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먹을 게 굉장히 많아서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배부르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뱀뱀 선배님이랑 네. 이제 같이 숙소에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태국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기대했거든요. 확실히 그 기대가 너무 이쁘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케이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케이팝 때문에 저는 왔었거든요. 학교 활동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아, 케이팝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이번에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정말 와, 그 우와. 환호가 저희를 반겨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곡이 있나요?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선공개 곡이었던 엘리베이터라는 명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꼭 태국 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보내고 싶은 메시지들 같은 게 많이 담겨있는 곡이어서 가사 같은 것도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보시면 되게 좋고 좋으실 것 같아요. 내 삶의 바닥 떨어지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삶이란 둘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니마마카 네네 그리고 또 낙낙카 사랑해요 낙낙카 낙낙카 네 그리고 또 있었는데요. 소리 질러 뭐 그런 단어도 있는데요. 거시앙노이. 네. 거시앙노이. 네. 쇼핑을 해보고 싶고.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태국에서 뭐 사고 싶은 건 있었어요? 쇼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김과자. 쿠팡 펑커리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달고 먹을까니? 저 만약에 10만 원이 있었다면 하루 그냥 푸드 투어를 할 것 같아요. 먹거리가 다양한 야시장에 한번 가봐.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여행하면서 I love 뭐뭐 이렇게 I love Thailand, I love Thailand. 네, 그렇게 꼭 살 거예요. 아~ 이해입니다. 강해요.
너무 귀엽습니다. 막내라서 특별히 귀여운 건가요? 아니면 귀여운데 또 막내? 귀여운데 거의 다 귀여운데 막내예요. 네. 막내라서 또 형들에게 다시 이렇게 복수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해요.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게스테이란 저희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항상 저희가 힘들 때도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더더욱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좋은 팬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와.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